2023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드리는 긴급 질문 안동대일입니다. 민주적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당일 투표는 물론 사전 투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익명성의 비밀 원칙이 보장돼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연결한 정보를 생성해서 개인정보 상태로 보관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그 비밀선거의 원칙을 어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밀선거 원칙이 어기는 것을 용납해서 되겠는가. 안타깝게도 이 중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그 대법관이죠. 그리고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런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 대목입니다. 가장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대법관들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음미해 보십시오. 당일 투표는 물론 사전 투표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익명성의 비밀선거 원칙이 보장돼야 하는데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가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사전투표자 신원정보와 그 사람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연결한 정보를 생성하고 그것을 이제 개인정보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그 허용해도 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 차례는 여러분 차례가 될 것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고발, 고소 등을 당했습니다. 저도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회창 김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스트레스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온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을 GS 인증 받을 수 없다라고 법정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고요. 또 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절대로 생성해서는 안 되는 선거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민감한 개인정보를 생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도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들의 정의로움과 애국심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